대한민국 건강주치의 염제제왕 조우종입니다. 자, 오늘도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엄지 닥터스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특별 엄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저도 이제 중년이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는데 제가 저와 같은 중년 여성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경험을 나누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대하면서 네. 오늘은 100세 시대에 꼭 맞는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 어려 보일수록 오래 산다. 동안에 숨겨진 건강 비밀. 이분이 4세입니다. 우와! 노화를 늦추려면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도록 매일 아침 마시는 이것의 정체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텔로미어 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을 적게 먹어도 매일 화장실을 와, 그건 진짜 특장점이다.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 노화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근육을 많이 늘리는 게 무릎 관절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노화를 예방하는 데 완전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어려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것이 어려 보일수록 오래 산다면 속상해지는데요. 속상하죠. 그게 정말 검증된 의학적인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인데요. 이 중 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두 여성이 보입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이나요? B죠. B 여성분 아닐까요? 네. 턱 부분이 약간 그죠? 맞아요. 네. 눈 밑도 많이 처지고 턱도 짧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볼에 살이 쪽 빠졌어요. 그런데 A분은 혈색도 건강하고 뭔가 탄력이 있어 보이고 보통 성형외과 가면 시술 전, 시술 후 뭐 이렇게 나오는 비포 애프터 사진 아니에요? 무슨 시술인지 모르지만 나도 A 정도로 된다면요. 네. 실제 두 사람의 그럼 나이 차이는 얼마냐? 놀랍게도 두 사람은 쌍둥이. 쌍둥이구나. 우와. 아니 근데 얼굴만 보면 약간 한 5살 정도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아. 어머 뭐 다른 곳에서 컸나? 그러니까 또 쌍둥이면 사실 나이도 같지만 유전자도 또 같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게 한 명은 이렇게 동안이고 또 한 명은 이렇게 노안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동안과 노안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던가 생활 습관 같은 후천적 영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동안과 노안의 차이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수명에도 차이가 있습니다.